하다시 그러면은 신약을 말해. 브리터는 어제는 그리고 베레시트에서 알렙하고 신만 되면 또 뭐래요? 알렙 신 그러면은 불이란 말이에요. 파이어. 하나님은 엘샤라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불로 무섭게 심판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바 그러면은 선이고 알렙하면 가시고 쉬 그러면 기프트고 타 보면 언약하고. 그래서 베레시트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예, 베레시트에 읽는 방법을 얘기했고요. 토라학자인 사도 바울은 토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데, 율법이 마침이 됐으니까 우리가 왜 토라를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한다.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건 끝났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목표, 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성경은 율법의 마침이라 해갖고 토라 그거 왜 공부해? 그 율법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은 마침이라는 말은 목표, 그 골을 향해서 간다 소리예요. 즉 토라의 영적 여행의 목적지는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토라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퍼펙트 담임 하러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 그 과거에 모세가 썼던 모든 그 토라 율법은 내가 폐하러 온 것입니다. 이걸 잘못 우리 크리스찬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곱 줄기 주는 거 지키지도 않고 토라 그것도 무시하고 율법은 그건 토라는 율법이다 배제를 하는데, 이런 무브먼트로 인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 뿌리 회복을 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야는 처음과 나중 알렉과 타고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자, 이제 두 슬라이드 남았는데, 이제 책을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 랭귀지가 이렇게 알렙 배트로 쭉 22자가 있고, 알렙 쓰는 방법, 배트 쓰는 방법, 이건 이제 커시브예요. 필기체. 이제 대문자, 대문자, 이게 소문자 해서 전부 타브까지 22자를 어떻게 쓰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보면은 여기에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해당하는 이 베레시트를 여기다 베레시트에서 본인이 그 책에다가 또 연습을 연필로 연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 단어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레시트 보면은 로시 그러면은 헤드란 말이죠. 로시 하셔나. 이번에 로시 하셔나가 나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로시 하셔나. 그래서 로시 레시 알레신 로시 그다음 로시 고데시 월삭이란 말이에요. 달이 처음에 이렇게 초승달이 뜰 때 그걸 로시코데시에서 열 가지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글자가 적어서 제가 읽지를 않는데 이렇게 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를 고급반으로 공부하실 분은 이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박사 논문